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국견협회 진돗개를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개를 많이 키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 어떻게 해서 국견개를 접하게 됐는지, 또 국견개를 키우니까 다른 진돗개를 키울 때하고 어떤 맛이 다른지, 예.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 전에 그 장춘남공원에서 국견협회 그 전시회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개들을 보니까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무종 총재님이라는 분을 알았는데, 그래서 책도 사보고 그 전부터 진돗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어요. 책도 사다가 저분을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개들을 쫙 살펴보니까 아 이게 진돗개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돗개를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보고 저분을 알았는데, 이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일반 개들을 길렀는데 그때 개고 모양새가 틀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전에 그때 이제 아는 그 인사드린 여러 해서 총재님한테 이제 찾아갔죠. 여주에 찾아가서 이제 좀 설명도 듣고 그 전에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한 결과를 보아서 아 이게 정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만드는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구나. 옛날 토종 오리지널 진돗개구나. 가보니까 여주에 가보니까 그 견장에 보니까 한 전에 7, 8년 전에 보니까 한 50마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백구 블랙탄 두 마리를 사다가 길렀는데, 전에 길렀던 일반 개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틀려요. 첫째는 그 근성도 있고, 이 머리 쓰는 게, 이 머리 둔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국견협회에서 길렀던 그런 그 사온 그 개는 정말 영리해요. 뭐 꼭 어린 애기들, 사람, 애기들 뭐 6살, 7살 먹은 정도 사람들의 그런 두뇌가 있더라고요.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 말을 많이 알아듣고 주인의 어떤 그런 원하고자 하는 행동을 얘들이 미리 알아차리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오리지널 토종 진돗개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매료되죠. 아무래도 길러다 보니까 전 개들하고는 뭐 여러 가지 차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전 개들 뭐 기주견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똥개들 이런 개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도 있지만 어떤 그 이제 체형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차이가 나죠. 진돗개는 처음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이제 그 총재님이 이제 진돗개 어떤 전시회 때 심사위원으로 지명을 하셔서 이번에 작품 전시회도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많이 배웠죠. 총재님한테 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의문나는 거 묻고 책 사다 공부하고 뭐 만나기만 하면 진돗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첫째는 그 진돗개 토종을 보게 되면 내 상식으로는 그래요. 일단 눈 색깔부터 틀리죠. 눈 색깔이 아주 진한 진 노란색이나 아니면 검붉은 색이 이렇게 나요. 그리고 눈이 이제 기지근과 비교해서는 눈이 아주 그 동그란 눈, 쌍꺼풀도 져 있고 동그란 눈이면서 기지개는 사람으로 좀 쭉 찢어준 눈인데 이런 것들이 틀리고 벌써 두상도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체형 자체가 꼭 꽉 말려놓은 찐빵 같은 모양, 꽉꽉 짜놓은 모양. 그리고 이제 기주견과 차이는 어쨌든 기주견들은 다리가 꼭 치타 모양으로 길죠. 길고 진돗개들은 짧으면서 꼭 표범 같은 그런 체형이 있어요. 진돗개들은 전체적으로 표범이나 재규어가 왜 몸통은 좋고 머리통 두상 좋으면서 다리 길이가 짧으면서 굉장히 탄력 있는 몸매잖아요. 그게 이제 기주견과 우리 토종 진돗개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주견들을 보면 꼭 치타같이 다리가 길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잠깐 싸움을 해서 보게 되면 근성이 틀려요. 기주견들은 싸우다가 좀 안 되겠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다리를 떨고 그냥 오줌을 싸버리는데 진돗개들은 끝까지 죽어도 포기 안 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 근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좀 작아도. 그 새끼 때부터도 이제 이렇게,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호주 가지고 가려고 혈청검사 다 하고, 이런 기생충 검사 다 하고, 정상적인 수의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혈청검사할 때 이제 다리 털을 깎고, 이렇게 의사선생님이 털을 싹 깎고, 흡흡자 이렇게 다리를 때리니까 다리를 이렇게 뻗어줘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 놀라는 거예요. 아, 나 정말 토종 진돗개, 특히 블랙타이라는 개가 이렇게 영리하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선생님. 저도 그럴 줄은 몰랐죠. 암수 가져가서는데 암놈은 그냥 조금 이제 겁이 많아서 약간 떨고 있는데, 순놈은 이게 으자하면서도 바늘 들어가도 아스리도 안 하고, 힙대자 이렇게 하니까 암놈이 했던 것을 봐서 그러는지 다리를 이렇게 뻗어줘, 의사선생님 앞에로.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나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참 영리해요. 지금 내가 기르는 건 8개월인데, 소위 뭐 작품이라는 그 블랙타인데, 그 정말 기를수록 기를수록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애가 영리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백구, 항구, 뭐 제구 쉽게 말해서 뭐 호피도 있지만 블랙타인 하는데, 길러보니까, 내가 길러보니까 블랙타인이라는 개가, 아, 강아지가 정말 이 좋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면서 한 7, 8년 동안 알았어요. 지금도 한 7, 8마리 기르는데, 이 백구, 항구에 비해서 약간은 좀 근성도 강하고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것도 새끼 때 보면은 블랙타인이 확실히 두뇌가 좋아요. 한 수 앞서. 왜냐면 블랙타는 3개월 된 알을 기르고 백구는 5개월 된 순놈을 기르는데, 블랙타는 3개월 된 애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지가 처음부터 하는데, 백구 5개월 되라는 그거를 계단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 봐서 그걸 모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블랙타는 저 조그만 게 이걸 지 마음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백구가 오히려 따라가는 정도. 예를 들어 그런 순간적인 거라도 이 머리가 한 수 앞서고 과감하고 용감하고, 야, 근성이 확실히 강해, 블랙타인. 그래서 이 블랙타인이라는 개를 총재님께서 정말 이게 좋은 개고 이게 강한 거 좋다, 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이제 몸소 느꼈죠. 그리고 이제 국견협회 개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토종 진돗개를 연구하다 보니까 딱 보면 이제 알죠, 어느 정도. 근데 기르다 보면 확실히 틀려서 다른 개들은 솔직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사진을 보는 거하고 실물 보는 건 완전히 다르죠. 사진과 실물을 완전히는 안 다르는데, 네, 상당히 차이가 있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실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진만 보고는 뭐 통고령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비교가 된다고요. 뭐 예를 기주견하고 한국개하고. 그런데 실제로 안 보면 그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전문가들은 알지만. 그래서 예, 저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사진만 봐도 거의 90% 알고. 예, 아, 저는 사장님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왜 그렇죠, 그 댓글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댓글은 잘 쓰는데 실제로는 그 개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다고요. 빨리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개를 잘 모르는데 댓글로만 이제 개를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빗대서 제가 지금 여쭤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말씀. 왜냐하면 이제 사장들은 이미 그 많이 실물을 많이 보고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대개를 만지니까 골격 구조까지 눈에 선하잖아요. 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보는 거하고 일반인들은 그 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개를 사진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예, 여쭤보고. 예. 정확한 평가가 예, 힘들죠. 그렇죠. 예. 제가 예, 한 30년 전에 개를 한 300두 이상 한번 키워봤어요. 이게 예, 88년도에